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꽤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딱 떠오르지 않더군요. 아마 굉장한 것들, 대단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일, 또 손잡아주고 별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만으로도 서로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있는 만남, 나의 삶, 나의 노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예, 유진아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추보다 매운 유진아입니다. 아, 네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반갑고 예.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말이에요. 아, 예. 네, 오랜만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자, 요즘에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줄 가수 설하수 양.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간이 박간이 신인 가수 설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아 씨도 예전에 저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친구 이름이 설하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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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건이 박건이 술 마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예. 좋네. 저도 그랬었어요. 주건이 박건이 서로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유진아 씨는 요즘에 이제 활동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또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혼자만 노래를 부르시다가 요즘에는 또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어때요? 혼자 부르시다가 둘이 부르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혼자 부르시는 게 편하세요? 그런데 저는 네. 몰랐는데 둘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의지가 되고 일단 떨리는 게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 쪽으로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쉬운 분이 아니고 뭔가 송혜 씨라고 하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네. 워낙이 저희보다는 한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아버지로 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한 게 아 네. 이래서 관록이라는 게 있구나.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네. 아버지와 딸이냐? 진짜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오빠 다섯에 딸이 하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7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제가 박현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로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럼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대상이 아버지가 어느 분이네요.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라고는 거는 제가 뭐 현철이 오빠를 아버지로 하겠어요. 송대가지 씨를 하겠어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아버지로 대상을 잡았는데 네. 그러면 허락을 하셨냐고 네, 물어보시길래 네, 네.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노래가 좋으면 네. 그 선생님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니 혹시 오케이 하시지 네, 않겠느냐 네, 네.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데모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노래 하시고 제가 노래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네. 들려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우시더래요. 저는 떨려서 네네. 못 갔어요. 그랬더니 야 유진아가 나를 너무 울린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노래 아버지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를게.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가 왜냐하면 송혜 씨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고요. 예, 좋은 노래를 부르고자 하시는 그렇죠. 마음이 있으시기 예. 때문에 그것도 유진아 씨가 워낙 실력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아버지가 훨씬 더 잘 부르셨어요.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잠깐 한 2-3주는 소홀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제가 뭐 방송국 큰 방송국에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는 첫 방송이 네네. 잡혔는데 선생님이
방송 취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뵀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서운하셨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징그럽게 자라니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시겠습니다 하고 진짜 부녀지간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그 효심이 유진아 씨가 어머니께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마 송혜 씨도 그걸 알고 계시겠죠. 잘할지는 이제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은 그러나 이제 들리는 소리나 여러 가지 얘기로 봤을 때 효심 많으니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보다 훨씬 더 잘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한테는 못해드렸던 게 더 많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송혜 씨 자녀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님이 돼서 너무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진아 씨의 노래부터 듣고 가볼까요? 고추 한번 저희 듣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역시 유진아 씨의 고추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실 때마다 본인도 시원시원하게 부르니까 좀 시원하지 않으실까? 저도 고추 노래 부를 때는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노래 부르고 나서도 진짜 속이 시원하죠. 근데 설아수 씨는 어때요? 이게
선배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 제가 고추를 원래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한테 고추 곡을 배웠거든요. 네. 고개 고개 넘어가도 이거 배웠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 근데 그 선배님이 직접 앞에서 부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배울 거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함께 하는 후배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막 출발한 이 후배들에게는 좀 만나기 힘들고 말이죠. 그냥 그렇죠. 지나 스쳐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들에게는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정도 있지 않을까? 저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네. 좋은 날이 오더라. 그러니 열심히 그 대신 조금 네. 힘들다고 네. 그만두고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네. 설아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또 어떤 네. 모습인지 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설아수의 노래 네. 주거니 박거니. 박거니. 네,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듣겠습니다. 고고.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설아수 씨의 네. 노래예요. 귀엽고 얼굴도 이쁘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이가 네. 아, 올해 21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박. 네. 유진아 씨 뭐 20년 전에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1살이에요? 네, 네. 올해 21살 됐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네. 아, 아니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 저도 요 나이 때는 훨씬 네. 들어 보였어요. 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화장하고 하니까 더 들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년은 요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가 네.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진아 씨를 좋아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민요와 판소리 그리고 국악부터 그리고 정통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가수가 가요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력이 곧 매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력이 매력, 그렇죠. 실력이 매력이겠죠. 왜냐면은 그렇죠. 저는 국악을 한 20년 하다가 트로트 하면서 사실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트로트 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저 하늘별을 찾아 딱 하고 제 브랜드가 생기잖아요. 유진아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이미자 선배님이나 이런 황금신 선배님이나 다 똑같이 그런 음색이 아닌 네. 유진아는 중간중간에 소리음이 나오는 거를 네. 저의 브랜드라고 그렇죠. 이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뽐내고 노래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도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색을 내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사는 네. 거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노래도, 예. 가수분들이 자기 색깔 찾지는 못하고요. 그 남의 거를 그대로 이제 그 답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유진아 씨는 예. 유진아 씨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음색이 좀 거부반응이 난다라는 분도 또 계시겠죠. 그런데 네. 그런 분보다는 유진아는 노래하면 내 속이 더 시원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정 팬들이 네.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선아수 네. 씨는 오늘 이제 유진아 선배님 옆에 네. 계시니까 네. 그 유진아 가수를 평소에 어떤 선배라고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볼 때. 굉장히 노래도 너무 가창력도 너무 뛰어나시고 제가 그 유진아 선배님 노래 들었을 때 속이 막 후련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뵀었거든요, 선배님을. 야, 20살 때 하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이구만. 네, 작년인데 네. 선배님이랑 녹화장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선배님은 그래도 잘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네.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네, 원래. 네. 근데 조은영 씨 이 네. 자리에서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저는 선배님 너무 싫어해요. 그러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그 네. 뭐야 저희가 이제 섭외할 때는 네.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유재하 씨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옆에 이제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너무 쉬워 보여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이 국악을 배웠다라고 네. 하고 판소리를 전공했다라고 네. 하는 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국악하고 접할 수 있었던 게 몇 살 때부터? 일곱 살 때. 일곱 살 때 저희 클 때는 그 LP판에 네, 네. 무슨 장학연전, 심청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시간짜리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서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동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동요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뭐 이렇게 하고 뭐든지 국악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네. 그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를 다 네. 큰아버지 저희 엄마 저는 외탁을 했는데 네. 외갓집 식구들이 다 소리를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럼 설아수 씨는 네. 그 음악을 이제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예요? 아, 생각에 딱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래도 아기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라왔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유진아 씨는 국악을 네. 7살 때 접할 수 있어서 네네. 그 지금까지 이제 바탕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부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배님의 그 실력 자체 부분부터 해서 부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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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때부터 그 남달랐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건이. 아니 노래는 네. 타고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아무리 참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아이를 가수로 시키고 싶어도 끼와 이런 재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네. 노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길을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계속 들어볼까요? 미운 사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에 요즘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 노래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의 메시지도 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노래가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단독 그 디너쇼나 콘서트가 있으면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 밝고 흥겨운 노래도 좋지만 쇼를 보러 오시면 관객들이 웃음도 있어야 되고 때론 좀 울고 가면 또 가슴이 네. 시원하잖아요. 네. 그런 곡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한오백년으로 해서 대중을 좀 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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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는 아버지와 딸 노래가 딱 나오니까 한오백년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레퍼토리가 또 생겨갖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또 제목이 아버지와 울엄마. 울엄마가 있더라고. 같은 노래가 같은 노래인데요.
제가 송의 아버지랑 매 같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고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에어를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해서 제가 가사를 또 이제 박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울 엄마 가사로 해갖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가 부르실 때도 되게 막 이렇게 절절한데 제가 또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 지금 34년생 개띠 85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동안에 막 했던 거 제가 고생했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게 더 훨씬 또 이렇게 더 감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집안에서는 막내신가요? 예, 오빠 5세 딸 하나예요. 막내딸. 야, 그 딸이 혼자예요? 예. 그러면 오빠들이 좀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아니에요. 저희 오빠들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오, 강하게 키우셨나요? 저를 머시매처럼 키웠어요. 자기들이 남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자라서 저는 이렇게 가족에 이렇게 치우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저희 집만 굴뚝이 연기가 안 나요. 오. 엄마가 돌아오셔야 연기가 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뒷곁에 가고 호박 따서 감자 넣고 고추 썰어 넣고 고추장찌개 끓이고 가마솥에 밥을 할 때 딸이 하나니까 항상 엄마가 엄마는 이만큼 우리 딸은 해봐 그러면 손이 저는 손이 작, 지금도 작잖아요. 요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불을 떼서 밥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런데 그건 다 좋은데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가 어떤 여행이나 서울에 일부러 가시면 일부러 가시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밥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내가 이거 한 거는 엄마 일을 거들어주려고 한 거지 엄마가 부려먹으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어디 갈 때 데리고 다녀라. 왜냐면은 거기 그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척 중에. 거기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니. 네가 너무 잘하니까. 그날 이후로 저를 안 데리고 다녀서 제가 그때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달 보고. 왜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고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새엄마구나. 그래서 빨리 커서 성공을 해서 복수하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진짜 엄마 새엄마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얘기하니까 이모가 하루는 전화와서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며 너 그러지 말아라. 왜냐면 네 엄마가 하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모한테 전화와 갖고 내가 저기 너무 심하게 아니 내가 쟤 낫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가 이모가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너 진짜 낫소. 니네 엄마가 내가 너 낫는 거 보고 이랬으니까 너 그런 거 아니, 하는 거 아니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진짜 엄마일까? 특히 이제 심하게 할 때. 저 진짜요. 근데 너무 울어가지고. 학교 때까지 그렇게 아니 생각하면... 왜냐면 그때 어릴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엄마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말을 커서. 그러니까 안 받아. 예전에 유진아 씨는 어머님이 함께 할 수는 없었잖아요. 저는 워낙 이게 숙기가 없고 무대 서면은 제가. 처음에 첫 무대 섰을 때 오늘은 그 마이크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지금은 정말 안 떨고 있어요. 지금도 막 살짝 떨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 가족이 무대 밑에 있으면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여기 절대 오지 마. 왜냐면 떨려서 못하니까 엄마 눈만 마주치면은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시고 그냥 지금은 이제 가요무대 같은데 오시라고. 근데 주위 분들이 그 신동으로 국악을 시작을 해서 했으면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대학까지 전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가요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위 분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성창순 선생님 문화생인데요. 네. 선생님이 제가 소리를 좀 제법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깝다고 배운 게 입대까지 배웠는데 그거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만류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금 87만 원 받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제 예, 부모님이나 뭐 저희 형제가 이렇게 네,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나니까 사는 게 해서 네.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있는데 아, 소리를 해서는 정말 그렇게 효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 금전적으로는 네, 네, 해서 네, 네. 제가 엄마 소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아니야 성공해서 이 소리로 네. 더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 네. 해서 제가 설득을 했더니 몰라 네가 워낙에 잘 알아서 하지만 나는 아까워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유년 시절에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인간문화재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가수 하면서는 10대 가수요 했는데 이제 10대 가수 됐으니 네, 항상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소음성취하고 예, 예.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또 그 아버지와 우리 엄마로 네. 청해 들어볼까요? 네. 네.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땐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널씨 우를 밝히며 잘 살아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라도 불러보면 눈물 나는 그 이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먼저 찾는 그 이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있을 땐 예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했다지 내가 오래 간만에 친정집에 가면 버선발로 뛰어오던 우리 엄마 내가 시집 가던 날 내 어깨를 꼭 안고
잘 살아라 하시던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마주보고 수다 떨어봅시다 가슴에 담고서 괜히 저까지 이렇게 글썽글썽하게 만들어요. 제가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항상 잘 살으라고 하잖아요. 네, 딸내미 네, 하나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노래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근데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또 못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고 아니 항상 생각에도 그렇죠 항상 부족한 딸이고 또 원래 딸하고 엄마는 또 만나면 매 티격태격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또 후회하고 근데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저 같은 딸이 어디 있어요 인기 가수인데 그렇죠 자랑스럽게 네. 엄마 나 이제 유진아 엄마요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설아수 씨는 왜 울어요 마이크까지 놓고 아 선배 눈물 나니까 지금 네. 다들 정신이 없어 아 너무 슬펐어요 정말 네, 착하네 우리 설아수 씨가 넌 성공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 하면 또 어머님 아버님 하면 글썽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수분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지만 이제 목표를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또 목적지에 다다르고 나서 과연 나의 목표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는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고요. 또 많은 팬들에게 어떻게 내가 기억이 돼야 될까 고민도 할 텐데 유진아 씨는 지금 어떻게 팬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 저를 지금요? 국악한 친구인데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목소리 아직 변하지 않고 네. 모습도 그렇게 별 차이 없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봐주시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면요 그렇게 봐주세요. 네, 아니 충분히 네. 유진아 씨의 노력하는 모습들 네. 가수 활동하시는 모습들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네, 부지런한 것밖에 없어요. 네, 또 노래도 정말 열심히 네. 타고났다고도 했지만 타고난 네. 부분들에서 새로운 변화를 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50이 넘으니까 이게 살과의 전쟁이에요. 살찌려고 하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산을 타고 왔지만 좀 덜 먹고 많이 걷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정말 많이 걷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이제 반 살았으니 네, 이제 네. 110세 되려며요. 그러니까 네. 반 살았으니 더 많이 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아 진아는 80을 먹어도 진짜 노래도 잘하고 이쁘게 늙네 이 소리 듣고 싶죠. 그럼요, 예. 자 좋은 여가 세상 나의 삶 나의 노래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은 흐르는 시간을 있게 만들고요. 또 헤어지는 순간 또 다음에 찾아오는 만남을 기대하고 설레게 한다고도 합니다. 오늘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앞으로도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두 분의 음악 인생이 더 맛있게 익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마무리할까요? 네. 아 제가 올해 12월 21일 날 제 단독 디너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1부는 트로트, 2부는 우리 국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유진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자, 설아수 씨. 네. 아 제가 언제 또 선배님과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그렇게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설아수의 주거니 박거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진아 씨하고 설아수 양하고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노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말이죠. 아까 약속했었죠. 유진아 씨의 내 사랑아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시지를 말고
싶으니 말을 좀 해다오. 다른 길 멀어도 난 괜찮아. 언제라도 어디라도 너가 놓은 대로